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고모수녀입니다.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밤의 공원 파트 2는요, 밤의 공원 3부작 중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첫 번째 데뷔 앨범의 연장선상에 있음과 동시에 세 번째 앨범에 대한 궁금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일렉팝, 라틴팝, 전통 유럽팝 등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그리고 메시지들을 담아 1집 때보다 음악적으로 더욱 성장한 공원소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이번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막내지만 여전히 쑥쑥해 보이는 저희 타이틀곡인 핑키스타는 새끼손가락을 뜻하는 핑키와 꿈을 뜻하는 스타를 결합한 단어로, 언제 어디서든지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저희 공원소녀의 꿈과 약속을 담은 곡입니다. 또한 부제인 런은 Renew Universal Network의 약자로,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집 퍼즐문에도 포인트 안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밀키웨이 댄스와 핑키문 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포인트 안무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핑키스타와 핑거허트라는 포인트 안무를 준비해봤습니다.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니까 많이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핑키스타, 이번 앨범의 시그니처 도중감이죠? 1집 때 퍼즐문 활동으로 저희가 1위 후보에까지 올랐었는데, 네, 이번 활동의 목표라고 한다면 항상 변함없이 공원소녀 이름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 역시 저희의 목표이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번에는 차트인이나 아니면은 정말 1위를 차지해보는 그런 그걸 목표로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발산해주겠네. 아, 야, 이거 막내만이 할 수 있다. 저희가 차트인을 하고 그리고 음악방송 1위를 한다면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역조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걸그룹입니다. 그럼 벌써부터 엄청난 파급력. 이번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